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맨 차가 나오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도로에 시작하니까 왼쪽에서 차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기어를 D 넣지 마시고, N까지 만드십시오. N 중립 넣고, 그 다음에 좌우 확인하시고, 출발할 수 있겠다. 안전해지면은, 안전하다 생각하시면 이제 기어를 넣으십니다. 이때 기어를 넣고 출발할 때 핸들을 너무 많이 꺾어서 바로 풀어서 깜빡이 꺼지면 안 돼요. 깜빡이가 1m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회전교차 들어갈 건데, 자, 왼쪽 차 오죠? 이 상태에서 중립이 있어야 돼요. 이때 중립일 때 브레이크 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차 간 거 보고 이제 기어 넣고 왼쪽 보고 이렇게 1m는 가야 됩니다. 가고 이제 핸들로 꺼져도 괜찮아요. 다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30m 왔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끄시고, 자, 좌측 깜빡이 켜고 회전교차로 진입 시 좌측 깜빡이. 자, 왼쪽에 차 놓죠. 그 다음에 핸들 돕니다. 여기서 이제 진출할 때는 무슨 깜빡이?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50km 구간입니다. 방지턱은 30km 미만으로 넘으십시오. 떼고. 자,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없죠? 30km니까, 네, 속도 줄여 주시고, 자, 회전교차로, 자, 진입. 자, 우측 깜빡이 켜주시고, 차 트럭 조심. 네. 자, 여기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여기 어린이 보호용이거든요. 30km 구간인데, 저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이 없어요. 회전교차를 끝나자마자. 저거 일시정지 했다 가야 되는 건지 꼭 확인해 주십시오. 자, 초록불 진행. 150m 가야죠.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10초 이상 걸리면 중립. 10초 안 걸리면 중립 안 넣으셔도 돼요. 10초 안 걸릴 것 같네요. 중립 안 넣을게요.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축하합니다. 30 넘으면 안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 해제. 속도를 올리셔야 됩니다. 500m 좌회전. 여기는 건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택시 기다리는 거예요.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고 출발. 300m 좌회전. 자, 신호 정지. 감은 실격입니다. 이때 기어 놓고 출발할 때 좌우 한번 사이드 미러 한 번씩 체크하세요. 빠르게.
150m 전방 좌회전 좌측간 밝히시고 정의선 넘어가지 말고 중립 꼬리 물기 하면 안됩니다. 앞에 공간 비었을 때만 따라 붙으세요. 자, 좌회전 들어왔으니까 따라 붙어도 되겠네요. 여긴 비보호도 되고 좌회전 신호도 됩니다. 좌회전입니다. 자, 돌면서 바로 우측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러면 뭐 바로 들어가도 되겠네요. 네, 바로 들어오십시오. 저 도로 뭐 5m도 안 되는 건데.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급박 주행차 주의하시고. 300m 우회전. 여기도 뭐 50km 구간이니까 어린이 보호가 아니니까 이런 건 정지했다 갈 필요 없고요. 사람 없으면. 자, 150m 우회전. 경수감 밝히고 건네는 사람 없죠? 또 줄이고 저 횡단보 사람 없고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불파 주황차 있죠? 좌측 깜빡이 켜시고 이거 주황차 어쩔 수 없이 넘어야 돼. 왼쪽 보시고 넘으세요. 다시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깜빡이 켜시고 150, 우측 깜빡이. 자, 초록 뿌리니까 일시정지할 필요는 없고요. 속도만 줄이시고. 자, 오른쪽에, 예, 네, 먼저 끝으로.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30m 주행하시고, 왼쪽 한 번 더 보고, 끝에 찍으면서. 깜빡이 끄시고,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보고 30m 왔으면 왼쪽으로 질러볼게요. 깜빡이 끄시고 자, 150m 좌회전 깜빡이 끄시고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고 출발. 핸들 조작 조심하시고. 자, 제한 속도 60km 구간. 자, 우측 깜빡이 켜고. 하나, 둘, 셋. 오른쪽 보고 질러 변경. 깜빡이 끄시고. 여기서 50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아, 자, 여기 길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확인하고 옮길게요. 도로가 3개면 가운데로 가십시오. 길을 모를 때는 500m 듣고 옮겨도 되니까. 자, 오른쪽 길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도로가 3개면 가운데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자, 500m 우회전.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신호등 주의하시고 300m 우회전. 자, 150m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입니다. 중립 멈추면. 자, 초록불 들어왔지만 아직 기어 넣지 마세요. 10초 걸리니까. 자, 이제 기어 넣고 출발. 오른쪽 꺾을 때 오토바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없죠? 자,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돌려보고,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고, 왼쪽 진로 변경. 자, 횡단보도에서 진로 변경하시면 안 돼요. 좌회전입니다. 껐다가 다시 켜고, 좌회전 깜빡이. 진로 변경 깜빡이 한 번, 좌회전 깜빡이 한 번. 자, 확인하고, 한번 멈췄다 가세요.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우측 깜빡이 켜고, 30m 주행. 그리고 오른쪽 보시고 진로 변경. 그때 진로 변경하다 깜빡이 꺼지면 감점 먹습니다. 꺼지기 조심. 부드럽게 들어가세요.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사람 없고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되죠? 일시정지. 네, 스탑. 좌우 확인하고 그리고 출발.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없고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30km 구간 40km까지 봐주는지 확인하시고 꼭 해주시고요.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자, 여기는 50km 구간 속도를 좀 올리셔도 되겠죠. 멘트 나오면 우측 깜빡이 켜시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정지하시고 켜놓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켜고 신호 끄면 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도로주행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쇼였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